신명기 23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No one who has been emasculated by cursing or calling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하나님의 성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흠이라도 하나가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2절 말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의 일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No one born of a forbidden marriage nor any of his descendants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even down to the 10th generation. Forbidden marriage, 사생자 역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No Ammonite or Moabite or any of his descendants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even down to the 10th generation.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했던 적군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암몬 사람이나 그런 모압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참 다행입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For they did not come to meet you with bread and water on your way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they hired Balaam, son of Beor, from Pethor in Aram Naharaim to pronounce a curse on you.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하였기 때문에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물과 떡으로 그들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여야 되고 물과 떡으로서 대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However, the Lord your God would not listen to Balaam, but turned the curse into a blessing for you, because the Lord your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라고 했던 그 저주를 부탁했던 발람에게 오히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에게 저주가 내렸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저주도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